자,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는 몇 가지당 상? 세 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본,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양도비용이네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래서 취득가액 설명했네요. 다시 한번 좀 336페이지 3번 한번 봐주세요. 336 3번 이거 3번 출제됐어요. 3번 지문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했다. 약정이 뭐다? 장기 할부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부로 취득했다. 장기 할부로 취득했다. 그럼 취득가액은 뭘까? 그럼 할부로 취득하면 뭐를 약정해요? 이자를 포함해서 주겠다고 약정하죠? 그럼 장기 할부로 취득했을 때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야. 2억. 여기에다가 무슨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 할부 이자. 1천만 원. 이렇게 주기로 약정했어. 그럼 거래가액이 얼마가 된다? 거래가액이 2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더해서 이자 상당액이네요. 이자를 더해서 뭐가 된다? 거래가액을 확정한다.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례는 2억 1천만 원.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이거는 할부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2억 1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자는 딱 포함하는 거는 할부이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자? 대출이자는 대출이자 이런 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대출이자 이런 거는 공제 안 해줘요. 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대출을 안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럼 대출을 받은 사람만 해주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저거는 무슨 취득이다? 할부 취득은 약정해요. 계약서에 할부 이자를 포함해서 주겠다. 그러나 대출 이자는 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기로 했어. 1천을. 1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천만 원이 지연됐어. 지연되면 추가 이자가 발생하죠. 연체료. 그래서 지연되면 추가 이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연 추가란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약정된 이자가 아니잖아요. 늦게 냈으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를 못 받는다란 뜻이에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이제 자본적 지출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자본적 지출액 오른쪽. 자본적 지출액의 정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원칙이 뭐다?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해서 제출해야 돼요. 항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원칙이. 자, 1번으로 들어와요. 1번으로. 가운데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또는 자산의 가치. 자산의 가치. 자산의 뭐다? 가치. 내용 연수는 계량 등을 하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럼 수명이 연장되면 건물값이 올라가죠? 즉,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선비는 수선비인데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우리는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데 뭐에 헷갈리면 안 돼요?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다. 자, 박스. 자, 중간에 박스가 나와 있죠? 337쪽. 용도를 변경해서 개조했다. 박스의 1번. 개조하면 건물값이 올라가요. 새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건물값이 올라가잖아. 이런 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1번, 2번, 3번만 알면 돼요.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을 설치했다. 새 걸로. 그럼 빌딩값이 올라가죠. 이런 게 뭐다? 대표적으로 자본적 지출액이다. 이런 거를 설치하면서 수명이 연장됩니다. 내용 연수. 그럼 수명이 연장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338 꼭대기 4번. 자, 4번까지만 출제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했다. 개량을 했다.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를 방 확장 공사 등을 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이런 게 자본적이다. 그럼 밑에 박스 나왔네. 밑에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밑에 수익적이 뭐예요?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공제를 못 받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도배를 다시 했다. 벽지를 다시 했다. 이런 거는 공제 못 받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아갖고 샷시를 다시 했다. 거실을 확장했다. 방 확장 공사를 했다. 이런 게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수익적 지출액은 뭐다? 현상 유지, 원상 복구니까 공제를 안 해줘요. 페인트가 벗겨졌다. 페인트를 다시 도장하죠? 수익적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조명을 다시 갈아 꼈다. 형광등이야. 딱 보니까 LED로 바꾸죠? 이런 거는 수익적이라고 그래요. 밑에 사례가 등등등등 나와 있네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뭘로 들어간다? 양도비. 양도할 때 나간 비용. 양도비 나와 있네요. 자, 양도비. 역시 이것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항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확인해야 공제를 받는 거예요. 자, 오른쪽 1번. 자, 뭐가 있다?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 직접 나간 돈. 1번.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내가 못하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하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제해준다. 공증비용 인지 때 소개비. 이 소개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중개보수. 취득할 때 중개보수가 들어가면 취득가액에 더하고 팔아먹을 때 소개비가 들어가면 양도비용에 더합니다. 그리고 3번은 팔아먹을 때 명도비용. 팔아먹을 때 이제 명도비용 이런 것도 공제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비용이다? 직접 비용. 그래서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했다가 제출할 때 공제를 해준다. 기초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나요? 실지 거래가액에 한 양도차익은 뭐가 출제된다? 항상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제외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341쪽 3번 추계결정 나왔네요. 추계결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거나 그죠? 인정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추계결정. 그래서 거기 식이 나왔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추계결정가액을 적습니다. 과로 취득 당시도 추계결정가액을 적고 더하기 반드시 추계결정. 두 가지는 무슨 공제해야 된다? 계산 공제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매감기 추계로 가고 이에도 매감만기 추계로 가면 이 두 녀석은 뭐를 적어주는 거다? 계산공제로. 맞잖아. 계산공제라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순서가 뭐다? 까만 거. 매감환기. 취득가액이 확인 안 될 때요. 매감환기. 자, 넘어가죠.
자, 그럼 용어 정리. 1번. 매매 사례가 이게 뭐냐?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전후각 3개월. 시험장에 가면 전후각 6개월 틀려요. 6개월은 너무 길어. 각 3개월.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가 이걸 세법에서는 매매 사례가액. 그다음 감정가액 또 뭐다? 전후각 3개월. 6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2개 이상.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나온 평균액이 감정가액이다. 자, 다음 세 번째는 환산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줄여서 환산가액. 그럼 환산가액은 박스. 어떻게 하는 거다?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1월 달에 배워요.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못 쓴다. 최근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뭐다? 정부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기초에서 뭐만 알면 돼?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밑에 박스. 양도가액의 순서. 순서는 매감기. 취득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그래서 추계 결정했으면 필요경비 두 가지는 반드시 뭐를 하라? 계산공제. 밑에 식 나왔네. 계산공제 식 나왔죠? 줄여서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럼 공제율은 부동산만 출제가 돼요. 꼭대기 오른쪽 토지 건물. 주택, 부동산이잖아. 3%. 3%, 미등기는 0.3. 왜 3%다? 우리가 실제로 갈 때는 4% 공제받아요. 보편적으로. 이건 작으니까 한 단계 낮은 3%를 공제합니다. 3% 부동산.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한 거를 반드시 뭐다? 추계할 때는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계산공제 취공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3, 4, 4 결론. 거기 박스 별 하나 딱 붙이고 꼭대기. 꼭대기 박스. 이거를 설명했잖아요. 지금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1번 양도가액도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도 실지양도가액.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어줘야죠. 그 다음 2번은 특례 실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인정되지 않을 때는 어떤 단어가 나온다? 추계. 그럼 순서는 뭐다? 2, 3, 4, 5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모르면 매감기 X,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2, 3, 4, 5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이렇게 적어놓고 오른쪽은 반드시 뭐를 하라? 계산공제를 하라. 계산공제식은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은 부동산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3%. 이렇게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용어를 알아야죠. 기준시가. 정부가 결정한 기준시가. 그래서 국세청은 우리들의 재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기준시가를 발표한다고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간단하게 뭐라고요? 공시가격. 토지주택만 알면 돼요. 1번 토지. 밑에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죠.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라 그래요. 그 다음 다 필요 없고 한 장 넘겨요. 주택. 340 주택. 1번만 알면 돼요. 역시 법률에 따른 두꺼운 거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국세에서는 뭘로 쓴다?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똑같은 거예요 다. 지방세법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시가표준액. 우리 취득서에서 분명히 한번 들어봤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다.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칠판 주목해요. 뭐가 나왔어요? 양도,
차익이 나왔잖아요. 손해나면 양도차손, 이익나면 양도차손이라 그래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식, 자, 박스 식 나왔네. 3, 4, 8. 식 나와 있죠? 자, 양도차익을 구했어. 둘 중에 하나로 뭐를 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뭐가 나와? 화살표. 소득금액, 번거.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럼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식. 지금 몇 페이지 제가 읽었나요? 348쪽. 자, 그럼 지금부터 뭐를 알아야 돼요? 양도차익에서 뭐를 차감한다? 장기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 왜 해주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을 해준다고요. 그래야 파니까. 특별공제.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초는 딱 다섯 가지만 알면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냐? 자, 밑에 나와 있네요. 3, 4, 8.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일 아래 항상 어디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 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틀려요. 점프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장기는 차익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실질소득, 소득금액이 나오네요. 그럼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장특공제는 왜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물가 상승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네 번째 줄. 안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동결됩니다. 그 세금이 쌓여 있잖아. 쌓여 있는 거를 깎아주는 거예요. 결국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완화한다. 깎아 죽인다. 자,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공제 대상.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딱 세 가지만 해줘요. 장특공제는 세 가지만 한다. 토지, 건물, 그 다음 하나가 뭐가 있다? 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줄여서 뭐다? 토건조. 세 가지만 해줘요, 대상이. 그리고 보유기간. 장기 보유잖아.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만 해줘요. 5년 하면 안 돼요. 요건이 3년 이상, 1, 2년은 안 해줘요. 1번, 2번, 조합원 입주권.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조심해야 돼. 과로 제외. 원 조합원만 해줘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승계 조합원은 투기 목적 안 해줘. 제외. 원 조합원만 해줘요. 승계 조합원은 뭐다? 투기 목적. 이쪽은, 이쪽 분은 한 두 달 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죠? 오전에 바쁘신가 봐. 그래도 가끔이라도 나오세요. 가끔이라도 나와야 돼. 어차피 시험 볼 거라면, 그죠? 일요일부터 착실하게 나올 거예요. 알았어요. 기대할게요. 착실하게. 1년 동안에 한 번에 붙어요. 착실하게 나온대. 아주 그냥 의지가 굳세네요. 참 고마운 얘기네요. 자,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안 돼요. 요건이 3년 이상. 자, 그 다음 공제 금액. 장특공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항상 장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양도차익. 양도차익에 뭐를 곱한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양도가액에 곱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차익이 계산되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밑줄 그어. 양도차익. 첫 번째 줄 양도차익. 나머지는 필요 없고. 네 번째 줄 보유기간별 공제율. 이렇게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거 개정법이에요. 그럼 보유기간별 공제액은 일반 부동산은 2%가 있어요. 3% 개정됐어요. 하향조정 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집이 하나인데 이거는 대부분 고가주택을 얘기해요. 가족 중에 집이 하나인데 9억이 넘어가는 거. 실거래가액으로 9억이 넘어가는 거를 고가주택이라 그래. 그럼 이거는 1년에 물가상승분을 8%씩 해줍니다. 그래서 2%가 법이 바뀌었어요. 3% 하면 큰일 나. 2%. 1년에 2%. 그래서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겠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낮고. 포인트는 몇 년 이상만? 3년 이상. 자, 넘어가요. 거기 나왔네, 이제. 이 박스 완벽하게 이해 안으로 정리해야 돼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개정법이므로. 일반 부동산 1세대 1주택 항상 오른쪽 꼭대기 적어. 1세대 1주택은 9억이 넘어가는 무슨 주택을 얘기한다? 고가 주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공제율은 두 가지로 나누네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박스가 두 가지. 일반 부동산은 1년에 몇 프로? 2%. 고가주택은 1년에 8%씩 해준다는 거야. 2단, 8단. 그럼 첫 번째 칸. 3년 이상, 4년 미만은 2%. 2단을 곱해. 2, 3은 6. 6%. 이렇게 가운데는 출제가 안 돼. 쭉 가다가 몇 년 이상? 15년 이상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15년 이상일 때는 한도가 몇 프로다? 30%까지입니다. 그럼 상가를 30년 보유하다 팔더라도 한도가 몇 프로요? 30%. 이쪽은 3년 이상 4년 미만은 8단 8, 3, 24. 이쪽은 10년 이상이 오른쪽은 10년 이상일 때는 최대 몇 프로? 80. 8단이니까 이렇게 최저 최대. 최저 최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왼쪽은 뭐다? 상가 토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상가 토지를 가운데 건 한번 해볼까요? 8년 이상 9년 미만 보유하면 상가 토지는 8년 이상 9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2단 16%. 오른쪽을 물어보면 8단 64. 2단 8단만 알면 돼요. 숫자를 앞에다 곱해야 돼요. 뒤에다 곱하면 한 칸 밀려난다고요. 2단 8단만 알면 돼요. 1년에 2%씩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가 있고 최대가 있어요. 상가 토지는 최대 30. 딱 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대 80.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자고요. 351. 자,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제되는 게 있죠? 안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는 뭐다? 미등기. 투기 목적. 미등기는 안 해줘요. 기초. 1번만 알면 돼.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 다음 2번.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이외는 안 해줘. 딱 장특공제는 세 가지만 해줘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고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안 해줘요. 토건조. 자, 1번, 2번까지가 기초예요. 자, 그 다음 5번. 공제 방법. 공제 방법이에요. 동일 연도에 수회 여러 번 팔더라도 장특공제는 물가상승분을 해주는 거죠. 계속해줘.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별로 어떻게 공제한다? 각각. 계속해주는 거야. 각각 공제. 여기서 각각은 뭐를 얘기한다?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나누어서 물건별로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자산별로 각각 공제된다. 자산을 몇 가지로 나눠?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각각 이렇게 공제하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초다. 장특공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어가죠. 자, 2번. 이제 넘어가면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되겠죠? 일단은 식을 접수하세요. 자, 과세표준은
어떤 공식을 통해서 나오나요? 양도 소득금액이 나왔잖아요. 빼기 기본공제. 그래서 기본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다? 소득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소득에서. 소득이 있어야 기본공제를 빼죠. 그럼 과세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도 소득 기본공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드시 시험장에 가면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비교.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기본공제는 뭐 다 해줘.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요. 왜 다 해줘? 모든 거 팔 때 기본비용 들어가니까. 이쪽을 물어볼 때는 세 가지만 해줘요. 기본공제는 기초공제 다 해준다고요. 다. 다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은 3년 이상 보유죠. 뭐를 안 따져? 뭐를 안 따져? 보유기간을 안 따져요. 기초공제니까.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고. 자, 배제. 배제되는 거는 역시 뭐다? 미등기로 팔면 안 돼요. 등기 대상. 그래도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줘. 나머지는 장특공제와 차이점이에요.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공제 방법은 요걸 조심해요. 여기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공제가 들어가죠. 여기는 소득에서 빼니까 뭐다? 소득별로. 역시 각각. 이거는 기초공제니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연 2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연 250.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서는 못 받아. 중요한 거는 뭐다? 소득별. 절대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득별은 배웠죠? 몇 가지로 나눈다.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이렇게. 자, 350 있죠? 제일 밑에. 2번 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럼 여기에서 소득별을 기억해야죠. 소득별은 오른쪽 꼭대기 1호 소득, 2호 소득 이렇게 3호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른쪽 꼭대기. 그다음 1번은 뭐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항상 주식에 끼어들면 틀려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주식. 3번은 뭐다? 파생상품. 그래서 양도세 대상을 1호, 2호, 3호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해줘? 여기서 250 한도. 연 여기도 250.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팔아먹을 때는 250만 해줘요. 이렇게 200 소득별로. 그럼 다 팔았다 가정하면 국내 것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받는다? 연 750. 1번, 2번, 3번 따로따로 공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소득별로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이렇게 나누어서 공제가 들어간다. 소득별로. 이게 뭐예요? 기본 공제라고요. 끝났네 이제 기초. 자, 넘어가요. 354쪽. 별표시. 딱 비교표가 나왔네.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꼭대기. 자, 공통사항은 두 개예요. 공제 대상,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두 번째, 공제 자산은 장기는 세 가지만 해줘요. 등기된 토건조 세 개. 보유기간은 3년. 공제 배제는 미등기만 알면 돼. 조정제약은 지금 배우지 마세요. 미등기는 안 해준다. 공제 금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다르게 공제, 이렇게 다르게 차등 이렇게. 그 다음 공제 방법은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 어떻게? 자산별로 각각. 그 다음 기본공제 개인이면 다 해줘.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다르잖아. 모든 자산 왼쪽이랑 달라. 보유기간 무관. 안 따져. 기초공제이니까.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다 있잖아요. 차등 없이 동일하게 얼마? 250. 250은 뭐를 얘기한다? 소득별로 각각.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설명했네.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볼까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다 한번 가정하자고요. 여러 개를 팔았다 가정해. 뭐 토지를 팔았어. 그다음 두 번째는 건물을 팔았어요. 세 번째는 주식을 팔고, 네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을 팔고, 뭐 여러 개 팔았다 가정. 이해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토지를 팔고, 그 다음 주식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분양권을 팔고, 이렇게 여러 개 팔았다 가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요건이 충족됐다 가정합니다.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토지 해주죠? 해주잖아요. 건물도 해줘요. 주식은 안 해주죠. 몇 가지만 해줘. 토건, 조, 세 가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해줘요. 계속 해줘. 토지, 주식은 안 해줘요. 아파트 당첨권 안 해준다고요. 토건, 조만 해준다. 나머지는 안 해줘요. 장특공제는. 자, 그 다음 기본공제. 토지 해주잖아. 기본공제는 연 250이에요. 250. 다 받았다. 가정. 해주죠? 그럼 건물은 안 해주죠. 이거 1호 자산이잖아. 앞에서 250 받으면 순서대로 뒤에 건 안 해줘요. 그럼 주식은 따로 해줘. 250.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몇 호 자산이다? 1호 자산. 여기서 250 받았으니까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줘요. 그럼 토지 안 해주죠. 앞에서 받았으니까. 주식은 안 해주죠. 여기서 250 받았으니까. 그 다음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1호 자산 안 해주죠.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는 순서대로 연 250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소득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특 공제와 기본공제를 빼면 이제 넘겨보세요. 둘, 셋, 석장 넘겨요. 360페이지. 자,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자, 거기 박스식이 나왔네요. 그럼 앞에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세율은 항상 어디에다 곱한다? 산출세액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세율을 암기를 해야죠. 세부담률 퍼센트를 얘기합니다. 여기다 1번 표준세율. 그래서 박스만 알면 돼요. 기초과정에서는 딱 보니까 몇 호 자산이다. 360페이지 별 하나 딱 붙이고요. 몇 호 자산이에요? 1호 자산. 1호 자산이에요. 자,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거 복잡한 건 하지 말고요. 1호 자산이다.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따로 규정이에요. 그래서 1호 자산 미등기로 팔았다.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 뺏어간다? 70%.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억이다. 과세표준이 1억이면 70%면 얼마를 뺏어가는 거예요? 7천만 원. 엄청 많이 뺏어가는 거죠? 1억에 70%.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70%가 세금이에요. 기본이. 그 다음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반드시 뭐를 따진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겠죠? 1년 미만,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은 50% 뺏어가. 그러면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은 40%를 뺏어가. 중요한 거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은 기본세율로 뺏어갑니다. 여기서 기본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해요. 최저 6%에서 최대 42%, 7단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비사업용 토지는 지금 하지 말고요. 자, 기본세율. 원칙은 기본세율. 누진세율을 준용한다. 즉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적어요. 누진세율. 최저 몇 프로? 6%에서 최대 42%. 7단계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본세율하면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한다. 6에서 42. 이거 어떻게 외워? 6, 7, 42. 이런 식으로. 자, 미등기는 70%. 비사업용은 지금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칸. 보유, 이거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 40%. 40%에 40%. 그 다음 1년 미만은 50%. 단주택조합원 입주권은 40%. 여기까지 딱 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근데 이렇게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누고 미등기는 70%죠? 근데 별도로 요건 주심해야 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물어보면 세율이 달라요. 이거. 미등기는 똑같이 몇 프로? 70 맞고. 잘 들어요, 이제. 주택. 주택을 위주로 공부하세요. 1년 미만이면 주택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50을 안 써. 40%를 씁니다. 그 1년 이상은 초과 누진으로 가요. 기본 세율 6에서 42%. 몇 단계? 7단계.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을 두 가지로 나눠요. 상가 토지는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나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암기하는 거예요. 단독 문제 한번 출제됐어요. 점수 주려고. 그럼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상가 토지는 최소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세금이 덜 나와? 2년. 상가 토지는 2년을 못 채우면 50. 1년도 못 채우면 40으로 가요. 항상 2년을 채워야 세금이 덜 나온다고요. 2년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그 다음 집 팔 때는 최소 몇 년 채워야 돼? 1년. 채우면 6에서 40이. 1년을 못 채우면 40으로 가요. 40으로. 그래서 그 박스를 기본적으로 정리했어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 40. 뭐 제외?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그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가는 거야? 기본 세율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 1년 미만은 50. 단 주택 및 조합원이 50이 없어요. 40. 그걸 설명한 거라고. 분석을 잘해서 이거는 법조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호 자산 중에 기타 자산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은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골프 회원권 이런 거는 등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 안 되니까 보유기간을 안 따져. 1호 자산 중에 보유기간을 안 따지는 거는 기타 자산밖에 없어요. 언제나 뭘로 간다? 6에서 42 기본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뭐라고 옆에 적혀 있어? 기본세율. 초과누진세율이에요. 6에서 42로 간다.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알아야 될 것은 초과누진을 알아야 돼요. 넘어갑니다. 362쪽 꼭대기. 기본세율.
이게 초과누진이에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양도세에서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 다음 몇 단계로 되어 있나요? 꼭대기 칸이 7개잖아. 처음은 암기해야 돼. 처음과 끝은 1200만원의 동그라미. 1200만원까지는 6%.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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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마지막 5억 원 초과는 최대 몇 프로? 42. 몇 단계로 돼 있다? 7단계. 그래서 과세 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65, 24, 35 이렇게 쭉 초과 누진세율, 기본 세율을 얘기합니다. 6에서 42. 항상 출제가 되면 첫 번째 줄만 출제가 돼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기초과정에서는 초과 누진세율을 쓰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몇 가지? 상가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다 팔 때 초과 누진 써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할 때 써요. 그 기타 자산은 언제나 초과 누진만 쓴다고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자, 그럼 과세 표준이 1억이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1억이다. 1억. 70%는 7천만 원 뺏어가죠?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고? 이건 비례세율이에요. 4천만 원, 5천만 원 왕창 뺏어가잖아요. 그럼 초과 누진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과세 표준이 1억이면. 그럼 초과 누진 표를 봐야죠. 그럼 몇 구간에 들어가요? 1억은. 4구간에 들어가잖아요. 네 번째.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네 번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네 번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체 세액이 나오는 거죠? 초과 누진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예요. 세금 액수를.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 정리돼서 나왔잖아요. 정리돼서 나왔죠? 얼마까지? 8,800만 원까지는 얼마 계산해서 밑으로 내려왔다? 1,590만 원 동그라미. 세 번 계산하는 거예요. 88까지 세 번 계산한 거. 1,590만 원이 계산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따로 계산하니까 1,59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1억이면 이제 얼마만 계산해야 돼? 1,200. 88을 빼야죠. 그럼 1200은 4구간 몇 프로야? 몇 프로? 1200만 원은 몇 프로? 아, 그 옆에 세율이 몇 프로라고 적혀 있어요? 응? 35% 적혀 있잖아요, 세율이. 35%, 네 번째 35%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1200만 원은 35%를 곱해야죠. 그럼 이게 420이 나와. 그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2010만 원 정도가 나온다. 2010만 원. 201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2010만 원. 1590에 420 더하면 2010만 원 아니에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초과 누진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구간별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한다. 그럼 1억은 네 번째니까 네 번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간편법이 나온 거예요. 88까지는 세 번 계산해서 1590이 내려온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슨 세율이라? 기본세율. 그럼 이거 얼마 나와? 이거 2000. 2010만 원 나오죠? 예? 네? 그럼 어떤 게 가장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게 나와. 이게 가장 적게 나오는 거라고요. 보유기간이 가장 기니까. 이거는 4천만 원 나오고, 이거는 7천 나오고, 이거 5천 나오잖아. 이게 가장 적게 나오는 거예요. 2,01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초과 누진 이해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 이제 세금액수가 나왔네. 이제 신고 납부로 가야죠. 마지막 부분. 370페이지. 자, 납세 절차입니다. 신고와 납부. 이게 기초 마지막 부분이에요. 납세 절차.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 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예정을 물어보는지 확정을 물어보는지 둘 다 해야 돼요? 하나만 해도 돼요? 370페이지. 원칙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뭘로 들어간다. 자, 오른쪽만 보라고요. 옆에는 볼 필요 없고 375쪽 예정신고 자진납부 나와 있죠? 1번 예정신고. 그럼 1번만 알면 돼. 기초는 몇 호 자산? 1호 자산. 언제까지 예정신고한다?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말일부터 2개월 하는 게 예정신고예요. 1호 자산이에요. 1호 자산.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오늘이 양도일이야. 양도일. 4월 2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양도일이 4월 25일이야.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이 어떤 날?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러면 예정으로 가려면 날짜 계산 안 해요. 말일부터.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2개월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를 예정신고 기한이라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해야지. 말일부터 계산해요. 말일이 언제야? 4월 30일. 그래서 2개월 더하면은 6월 말일까지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확정은 언제 하는 거야? 확정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확정 신고 올해 팔았으면 다음 해에 합니다. 항상. 올해 팔았으면 다음 연도에 하는 거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한다?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왜 예정 신고가 있어요? 원래는 법정 신고 기한이 확정 신고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예정은 미리 하는 거예요. 예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내야 하잖아, 세금을. 그죠? 그럼 세금 뜯기잖아요. 돈 받아갖고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신고가 있어요, 예정신고. 그래서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붙여야 돼? 말일. 그럼 이때까지 해야 돼? 안 했어.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 산세를 붙여버려. 양도세를 늘려서 보통징수합니다. 이행을 안 하면. 그래서 이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에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라고요. 옛날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강행규정이다. 이행을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그럼 이행을 안 하면 이제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이제? 확정신고 해야죠? 확정신고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 이 기간까지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아차해서 6월 2일 날 했어. 6월 2일 날 하면 법정신고 기간에 지나버렸죠? 몰라서 이때 하면 역시 뭐가 붙어? 원칙이. 가. 산세가 붙는다고요. 무슨 가산금이야?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근데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 그러다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확정에는 뭐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 번만 붙이는 거예요. 가산세는 두 번 붙이면 세금이 40%로 늘어나서 안 된다고요. 예정을 안 하면 무조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확정을 안 했잖아. 원칙은 가산세 붙죠? 그러나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확정에는 안 붙인다고요. 한 번만 붙인다.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372쪽 양괄호 4번. 372쪽 양괄호 4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372쪽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죠? 무조건 뭐가 붙어? 가산세를 부과한다. 됐어요? 이것도 이제 일부 개정인데, 자, 1월 달부터 개정된 세법은 가르쳐 드리고요. 자, 넘어가죠. 자, 375쪽. 자, 무슨 신고? 확정 신고. 두꺼운 글씨. 다음 년도 언제까지 한다? 5월 한 달. 5월 한 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두꺼운 거 손해가 나거나 과세 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된다고요. 똑같아. 이거 여기 보세요.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뭐는 해야 된다.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불이익을 줘. 왜? 손해가 난 거를 자기만 알지. 정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376쪽. 그리고 밑에 4번 별 하나. 제일 아래 가산세 이중부과 배제.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4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어떨 때? 박스에 1번만 알면 돼. 박스에 1번. 예정신고와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붙었죠? 예정에 붙으면 확정에는 부과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른쪽. 양도세의 분할 납부. 별 표시 딱 하고, 양도세는 국세죠?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물납은 없어요? 손해나니까. 분할 납부는 돼요. 분할 납부는 할 수가 있다. 그럼 분할 납부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500이 아니라 1000만 원 초과예요, 초과. 그럼 전체를 분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분납해? 초과 금액. 그럼 1000만 원은 뭐다? 납기 내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까지는 초과니까 전부다 일부다 일부를 분납하는 거예요. 1000만 원까지는 일시불이에요. 그럼 분할 납부 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 일부 2개월에 2개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반괄호 2번입니다. 별 하나 딱 붙이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세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2000만 원 이하에 미출 거예요.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 초과. 그 다음 2번에 미출 거예요.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분의 50 이하. 뒤에 지문이 달라요. 뒤에 지문이 다르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납부할 세액이 1300만 원이고 납부할 세액이 2600만 원이다 가정하죠. 그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봐요, 이거. 사례를. 그럼 13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1000을 빼면 분할 납부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그 다음 2600은 어디에 들어가? 2000 초과에 들어가죠? 50% 이하 절반을 빼면 얼마가 나와?
1300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천초과. 천초과에서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요해를 그대로 분납합니다. 천초과. 그러니까 300이죠. 그 다음 이하가 아니라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 50% 이하. 그럼 이거네. 절반을 빼면 돼요. 1300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1300만 원은 납기 경과후 2개월. 그럼 요에만 딱 정리하면 돼요. 1000 초과해서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답이에요. 2000 초과는 절반을 빼면 답이다. 1000 초과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다음 한 장 넘겨요. 자, 마지막 줄에 보면은 자, 377 넘기지 말고요. 밑에 나왔네. 4번. 여기까지가 기초. 양도세, 부가세. 양도소득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 딱 하나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20%부터요. 농특세가 부가세다. 2번. 제일 아래 377.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양도세의 10%를 세무서에서 뭐한다? 특별징수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는 세금이지 원래는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부가세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농어촌 특별세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과정 진도 끝났어요. 자, 정신 없지만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새 마음 새 각오로 이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칠판 한번. 자, 두 번째 시간은 뭐를 배웠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 비교해야 돼요. 공통 사항은 뭐다?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 준다. 다 나머지는 비교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배웠다? 세율. 몇 토자산만 기초로 1호 자산. 미등기로 팔면은 미쳤다 70%죠? 상가 토지를 2년 채우면 기본 세율. 2년을 못 채우면 몇 프로? 2년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최소 1년 채워야죠? 기본세율 1년을 못 채우면 50이 아니라 40. 그리고 기타 자산은 등기할 수 없는 거니까 언제나 기본세율.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1호 자산은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안 하면 무조건 강행.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럼 안 하면 확정을 해야죠? 늦게 했잖아. 늦게 하면 가산세가 원칙은 붙는데 예정에 미리 붙었죠? 미리 붙었으므로 여기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양도세는 물납이 아니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일부. 분납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 그럼 항상 1000만원 초과예요. 1000 초과해서 2000까지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을 빼면 돼. 2000 초과는 50% 이하 절반을 빼면 된다고요. 여기서는 1000을 빼고 여기서는 50% 130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좌우간 어려운 수업 끝났어요. 네, 제가 좀 11월, 12월은 얼굴이 좀 경직됐어요. 자, 1월 달부터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결석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빠르지만 그래서 새해는 뭐다 확실한 목표를 잡아서 한 번에 합격하겠다는 신념으로 학원에 나오면 무조건 한 번에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아저씨.